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도 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공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범죄 집단한테 이익을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피해를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저는 피해를 줬잖아요. 개발 못하게 했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봐준 건 뭐고 못 봐준 건 뭔지 궁금한데 이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나한테 괴롭힌 사람이다. 나무 12년 동안 씨알이 안 먹히더라. 정영학,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이재명 알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아,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 후보님, 오시죠? 규칙을 지키세요. 네.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규칙 안 지금까지 없는 사실 막 지어내가지고 누구 카드라 이런 걸로 사람 엮어서 막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뭐 대통령 하시면 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 예. 신경전 대단했습니다. 두 후보는 그리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대장동의 그분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3억 5천 들고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1조 가까운 수익을 번 것이고 그리고 그 설계자와 그 승인권자가 그리고 수용권자가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셨습니다. 성남시장. 정말 한치 물러섬이 없었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검사 양심으로 대장동 의혹 누구 의심해야 되냐고 했더니 당연히 시장이 전부했으니까 이 후보님 의심해야 된다. 규칙 안 지키냐. 대통령 하면 저 총장 시킨다고 하지 않았냐. 대장동 의혹의 본질만 봤을 때 어제 두 사람의 공방은 뭐 우열을 갈릴 수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대장동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야기했다 언급을 피했었는데 예. 어제 토론에서 이제 정면으로 본인이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이게 너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면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제 본인이 직접 저렇게 판넬까지 준비하고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윤석열 게이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항상 이 뭐 탑10에서 더 수차 지적했지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주장 그겁니다. 아, 우리 민간이 가져갈 거를 정말 성남시가 많이 그래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그건 인정합니다.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민간이 가져갈 부분에 대해서 일정 과정군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왜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었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의문이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미 몇 분이 또 그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이거든요. 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당시 실무진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층부에 가서 이게 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성남시가 더 가져올 수 있었던 이득을 알겠습니다. 못 가져왔느냐.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심상정 후보의 말을 빌어서 하면 어쨌든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무능했던지 아니면 저 범죄자들과 결탁했던지 둘 중 무조건 하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어제 저 본인이 먼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퍼부은 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요. 사실 대장동의 녹취록 관련해가지고는 처음에 수사가 시작됐을 때도 그 녹취록 자체가 굉장히 큰 증거가 됐었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나오는 말들이 지금 계속 회자가 되는 것일 텐데요. 그 녹취록에 이제 와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등장하고 예. 윤석열이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고 하고 뭐 봐주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검사의 양심, 뭐 적어도 법조인의 양심이라면 그 녹취록만 본다면 윤석열 후보도 뭔가 이 대장동에 김만배 씨와 관련된 것이 없는지라는 의심을 품는 것이 사실 법조인의 양심이라면 당연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는 검사를 그만두시고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정치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예. 녹취록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적어도 대장동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말 무결하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롭게 뭐 이재명 게이트란 단어도 등장을 했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녹취록 내용도 보여주는 팻말까지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오면서 작심 비판까지 했습니다.